자, 다양한 검사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검사를 보시면 기억력, 언어 능력, 주의 집중력, 시공간 능력, 집행 기능 등 다양한 영역을 자세히 검사했고 전반적으로 결과가 다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전두엽 집행 기능이 63세의 나이에 비해서 아주 탁월한, 아주 우수한 수치였고요. 시공간 능력, 주의력, 언어 능력, 기억력도 모두 잘 점수가 나왔습니다. 사실 요즘 깜빡깜빡 하신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뇌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시면서 인지력을 잘 유지하고 계신 것 같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선배님,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으시죠?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진짜. 뇌 건강 관리를 열심히 하니까 이제 기억력도 좋아지고 인지력도 또 좋아지는 것 같고 이게 다 코스파 TDL 세린도 챙기면서 이제 아내랑 같이 내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자, 아내분이 정말 김문우 선배님 그 인지력 걱정을 많이 하셨고 이제 뭐 어머니 생각하시고 남편분 생각하면서 눈물까지 흘리셨는데 이제는 뭐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분 좋지 않습니까? 네. 솔직히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은근히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아주 정상에다가 또 좋은 것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걱정 안 할게요. 더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치매 환자가 점점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이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이 10.38%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누구도 이 치매에 안전할 수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뇌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이 뇌 건강을 위해서는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 장 건강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일명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 수치가 낮으면 치매 발병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내 미생물이 부족한 쥐는요, 이 세로토닌 생성이 뚜렷하게 감소했고요. 장내 미생물이 풍부한 쥐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인지력 관리와 뇌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일상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 타임. 저희 세 사람이 삼총사였어요. 저희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를 좀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야. 나는 준비 다 됐는데 뭐해? 아 이게 뭐야? 핸드폰에 있는 거. 사진 여기다가 출력해서 왔지. 액자에 넣으려고. 사진이 다 밝아. 네. 아들이 있는 날 포즈를 이렇게 하시라 그러면은 또 그대로 잘 하시거든요. 어머니를 겪고 나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치매나 건강 잃고 만약에 내가 어머니처럼 그렇게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기억도 못하고 밥 먹었는데 또 달라 그러고 새벽에 일어나서 2시, 3시, 4시 막 문 두들기고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얼마나 자기는 내 옆에서 만약에 내가 그런 상태면 나를 그렇게 수발을 들어야 되는 그 자체가 내가 힘든 거야. 그런 일이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렇지.
관리할 수 있을 때 열심히 관리하자고요. 후회하지 않게. 맞아. 며느리가 제일 고생했지. 추억이 진짜 많았고. 친정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부터 더 많이 온 것 같아. 그러니까. 고생했다, 고생했어. 가자. 자기야, 뭐 해? 아, 아침 준비하자. 뭐 만들고 있어? 오늘은 생년으로 또 어머. 아니 지금도 왜 어떻게 신혼 같으세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거는 식탁 위에 올려주세요. 맛있다. 나는 그러면 고기랑 사실 건강한 음식이 뭐라는 거는 아는데 우리가 차려 먹고 챙겨 먹기가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럼요. 저희도 이게 매장 나가기 전에 저렇게 좀 먹고 매장 나가서는 또 저렇게 잘 못 챙겨 먹을 때도 좀 그렇죠. 있는데. 네. 아우 된장 청국장이구나. 연어 샐러드 고기에 뭐 다시마 쌈에 진짜 건강하게 드시는 것 같아요. 야, 와. 야, 김은호 선배님 이거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고지혈증 뭐 콜레스테롤 이런 거 걱정하니까 네. 해초류 같은 거 많이 준비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자주 드세요? 아무래도 좀 해초류가 뭐 피를 예, 피해도 좋고 뇌 건강에도 또 좋다고 해서 네. 우리 어머니 또 살아 계실 때도 이거는 자주 챙겨 드렸어요. 네. 아, 저렇게 참 입이 커요. 원래 작은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네. 사실 치매도 종류가 되게 많대. 근데 그렇죠. 특히 이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또 자기가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지금 그런 상태니까 또 어머니를 봤을 때 이제 가족력도 생겼으니까 더 이제 신경 쓰고 관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해주니까 좋다. 근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 식단까지 잘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지 검사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맛있겠다. 맛있어요. 맛있고 건강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보기에도 건강해 보여요. 다시마에는 식이섬유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식이섬유 식단이 치매의 발병률을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핸드폰을 해요? 그렇죠. 이제 핸드폰. 거의 저걸 달고 살아요. 달고 있죠. 자기 또 핸드폰 보고 있어? 이게 지금 봐봐. 목이 완전 거북목이야. 야, 목까지 관리를 해 주시는 거예요? 거북목. 아. 거북목 되면 이제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래서 치매가 더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목 관리도 하고 있어요. 아... 자기 내가 오늘 하라고 한 거 했어? 뭐? 아니 전에 좀 깜빡한 게 좀 심해져서 내가 좀 하라고 한 거. 자, 이거는 이제 손 운동인데요. 손을 많이 쓰면 치매 예방에 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알려주고 시켰더니 저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요. 네. 와, 이거 보기만 해도 어려운데 진짜 잘하시네요. 정말 자주 하시나 봐요. 네, 이거 매일 10분씩 이렇게 하려고 꼭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건. 좀 빨리 해봐. 오, 동작이. 나 개그맨이야. 한 개를 알려주면 세 개까지는 하는 사람이야. 아, 근데 좀 많이. 그럼. 많이 했네. 그럼. 아, 이거 말고 막 손가락 여러 개를 하는구나. 저 순서를 바꿔가지고. 네. 뭐 한 손가락이 아니라 이제 검지로도 하고 중지로도 하고 약지 뭐 다. 다음. 그 손에는 뇌로 자극이 직접 전달이 되는 그런 신경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뇌 활동을 자극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손가락이나 손을 자주 사용을 해주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야 오늘 그 포스파티 젤리 먹었어요? 어 오늘도 챙겨 드시는 건가요? 아 이 치매가 안 오려면은 네. 잘 챙겨 먹어야죠. 어. 뭐 인지력 관리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포스파티딜세린을 매일 이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드세요.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내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일찍 나가야 되니까 이제 나갈 그래. 준비하죠. 스크린 매장으로 고고고! 그, 앞으로도 지금처럼 인지력 관리를 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의 부피, 즉 뇌의 용적률이 줄어들면서 치매 발병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른 부위랑 비슷하게 뇌도 30세 이후부터는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이 건강한 청년의 뇌에 비해서 70대 노인의 뇌를 보면 와. 윗부분이 텅 비어 있잖아요. 네. 이게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뇌 용적률이 감소를 한 겁니다. 이 7, 80대가 되면 2, 30대에 비해서 남성은 최대 15.9%, 여성은 최대 14.5%까지나 뇌부피가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치매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저렇게 작아지니까 인지력이 떨어지고 또 치매가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좀 내가 저렇게 딱 비교해 보니까 저렇게까지 줄어드는 줄 몰랐는데요. 네. 아, 정말 더 관리해야겠다는 생각만 드네요. 네, 그런데 이 문제는요. 나이가 들어서 이 뇌의 용적률이 줄어들게 되면요. 이 신경세포의 핵심인 수상돌기가 손상이 됩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요. 이 젊은 사람의 수상돌기는 촘촘하고 빽빽하게 아주 그물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이 고령자의 신경세포 속에 있는 수상돌기는요. 듬성듬성 짧아지고 엉성해져요. 이러면 당연히 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인지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건망증을 넘어서 치매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이 이런 수상돌기가 잘 자라도록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예, 3개월 된 쥐에게 포스파티딜세린을 27개월간 섭취를 시켰더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수상돌기 밀도 감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65세에서 78세의 노인을 대상으로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12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학습 인지력, 이름, 얼굴 연계 인식 능력, 그리고 안면 인식 능력이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선배님은 요즘 뭐 골프 지금 워낙 그 유명하시니까 골프 경기 사회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선수들 정보도 외워야 되고 그 다 외우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동안은 좀 버벅거렸어요. 아주 네. 그 다음번에 안 부를 위기까지도 올 수 있는 버벅거림이 있었는데 포스파티딜세린을 챙겨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거 외우는데 전날에 네. 막 그 뒤져가지고 이제 딱 외우고 얼굴 익히고 해가지고 아주 집중 암기를 해서 다음 날 딱 가면 100%입니다. 야. 박수. 예, 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요. 선수마다 정보가 예. 상당히 많아요. 제가 옆에서 봐도 진짜 외워야 될 정보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관리하는 만큼 내 상태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신랑 차 안에는 포스파티딜세린도 꼭 챙겨놓고 머리에 좋다는 반찬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지력 관리, 뇌 건강 관리를 하시면은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포스파티딜세린 섭취 시에 주의사항도 좀 있을까요?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은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권장 섭취량에 맞춰서 섭취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